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의 대표 어종인 오징어가 지난해 사상 최악의 어획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버류를 내는 러시아 어장에서도 조업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오징어 산지인 포항, 구룡포항 등 경북 동해안에서 오징어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어획량을 보면 2009년 9만 2천 톤에서 2013년 6만 3천 톤, 지난해는 4만 4천 톤으로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지난 한 해 최악의 어획고를 기록했고 최근 7년 사이 어획고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작년에 진짜 적게 났어요. 없어요. 없고 평소에 반도 안 되죠. 3분의 1도 될동 말동해요. 해마다 이맘때면 출하를 준비하는 러시아 어장 조업도 형편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어획고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기 시작해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버료를 주고 할당받은 어획량, 즉 쿼터 물량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이마저도 5, 60%밖에 잡지 못해 조업을 해도 적자입니다. 그럼에도 동해안의 오징어 체납 끼어선 50여 척은 올해도 오는 7월쯤 러시아 조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러시아 사업을 적자 보면서 가는 이유가 한 번 안 들어가면은 러시아 장이 뺏겨 보고 갈 데가 없어요. 오징어 체납기 어민들은 중국 어선들의 북한 수역 싹쓸이 조업과 국내 대형 트롤 어선의 불법 공조 조업 등으로 어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며 정부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 대형 트롤들이 와가지고 하나는 끄어졌기 뭐 이러니까 어획량이 막 줄어가지고. 과거 명태가 그랬듯이 동해안 대표 어종인 오징어도 남핵과 무대책으로 고갈되는 건 아닌지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